예, 이번 주는 이번 주 지금이 6월 20일 월요일이에요. 이번 주는 표준은행 시연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가 아마 표준은행 시즌 이전의 마지막 모듈일 거예요. 표준은행 표준화폐 시연이 주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모듈, 이번 이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가 시연 이전에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각종 인프라에 접근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지금부터예요. 자, 뭘 코딩할 것인지 또 역시나 많은 코드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표준 산업 분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상품 분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판매자예요. 판매자가의 업종을 결정한다는 거죠. 판매자의 업종 결정하는 방식은 요게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물론 이제 표준 산업 분류라고 하는 것도 국가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혹은 어떤 대륙의 산업 분류를 따르는지 또 마찬가지 엔티티의 비즈 카테고리로 결정을 할 겁니다. 비즈 카테고리라고 하는 별도의 필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덕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상품 분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국가별로 대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상품 분류표를 따라서 구분된 상품 코드인지 등도 프로덕트 각각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판매자의 업종에 따라서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쭉 나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집이다. 중국 식당. 중국 식당에 그러면은 이거는 짜장면 있고 짬뽕 있고 탕수육.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나왔습니다.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0가지 이상 쭉 나열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 식당에서 갑자기 여기서 뭐 한우 등심이 나온다거나 혹은 뭐 스파게티가 나온다거나 혹은 뭐 보석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업종별로 그 업종이 판매하는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특정 식당, 예를 들어서 덕성관, 아니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국집 마심 예. 어디 있느냐니까 제주도 한경면 신창에 있습니다. 여기 중국집 마심이라고 하는 업종, 이건 업종이고 특정 식당이에요. 특정 업소가 되겠죠. 업소가 구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국집 마심은 자기가 속해 있는 업종의 상품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자기의 상품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파는 게 짜장면과 팔고 그리고 탕수육도 팔고 그리고 볶음밥도 팔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팔지는 그런 업체는 아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해서 중국집 마심이라고 하는 업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업체가 판매할 상품이 결정이 되고, 그죠? 그 상품들 각각의 이렇게 어떤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지가 구성이 될 겁니다. 사실 말하면 페이지가 아니라 채널이 나중에 구성될 거예요.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1번 상품 짜장면을 선택을 하는 거죠. 소비자 갑돌이가 중국집 마심이라는 식당이에요. 마심에서 짜장면을 선택. 그게 지금 요 단계라고 가정합시다. 자, 요 단계. 그러면은 일단 이 짜장면의 가격 그리고 양 몇 그램 그리고 판매자는 중국집 마심이 자동으로 들어야 되겠죠. 중국집 마심. 그리고 바이어는 갑돌이. 세션 아이디. 자동으로, 그러니까 로그인 아이디로서 바이어와 셀러가 자동으로 할당되고, 그리고 상품으로부터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죠? 갑돌이가 짜장면을 세 그릇을 주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세 그릇을 주문해서 제가 지금 뭐 갑돌이가 일하고 있는 한라봉 농장으로 배달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스,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중국집에서 5,000원이다. 실제 5,000원이에요. 5,000원이고 그리고 그릇은 세 그릇을 주문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상황을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생산자에 의해는 중국집 마시면 생산자이고 그리고 갑돌이는 소비자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접 연결되는 게 바로 지금 중국집에서 우리가 뭔가 주문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통 인프라를 이러한 방식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굳이 짜장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종류의 상품도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콜라를 사더라도 콜라를 제조하는 제조사와 콜라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곱팡입니다. 곱팡. 곱팡을 쓰면 그렇게 돼요. 곱팡이 뭔지는 제가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구매를 하게 되면은 구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보이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트랜잭션이 구성되고 티켓이 발행되죠. 티켓이 있어야지 배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곱팡에서 배송을 하죠. 그리고 유통 인프라는 곱팡 기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류 인프라 얘가 있잖아요. 얘가 곱팡이죠. 곱팡. 그런 다음에 얘는 스플로, 스테이트 스플로, 네이션 스플로 각각의 데이터가 정보 전달이 되죠. 그죠? 그리고 티켓을 통해서 물류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수풀에서는 기록 인프라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에 갑돌이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수풀에 기록이 되죠. 이게 기록 인프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기록원 역할이죠. 기존의 국가기록원은 공공행정 관련되는 기록만을 보관을 한시적으로 보관하죠. 그죠? 한시적이고 공공행정인데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이 시스템은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경제적 활동을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국가기록원과 기록인프라. 마찬가지로 이제 세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득은 누가 있나요? 소득은 중국집 마심이 있죠. 중국집 마심. 마심의 소득 발생. 그죠. 그리고 과세 인프라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이 되겠죠. 국세청이 중국집 마심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짜장면 세 그릇에 판매한 데 대한 이로써 발생한 소득, 그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이 회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실시간 회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 회계인데 짜장면 세 그릇에서 발생한 중국집 마심의 소득 정도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거죠. 이 산출할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됩니다. 그 어떻게 산출하는지 나중에 국세청 노출에서 또 자세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죠? 자, 짜장면 세 그릇 판매죠. 세 그릇 판매에서 발생한 중국집 마심의 소득 정도를 산출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상품 페이지입니다. 상품 페이지에 자동으로 이제 갑돌이는 가격에는 자동 입력이 되겠죠. 이 부분은 자동 입력이 되고 그릇수 얘는 뭐예요? 얘는 갑돌이가 입력. 값들이 입력하고 또 얘도 자동 입력 셀러 그리고 텍스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국세청으로 전달되고 비디오도 하나 얘는 자동 입력이 아니라 중국집 마심이 짜장면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심의 상품 소개 영상 뭐 대략 한 3분 2분 내지 3분이 되겠죠. 2-3분 비디오. 이게 뭐냐니까 지금의 온라인 쇼핑몰로 보시면 주로 정지 영상이잖아요. 화면 사진으로 상품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상품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상품 페이지에 추가하는 것이 우리 디폴트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자, 그리고 스타도 있습니다. 스타는 뭐냐니까 갑돌이가 이 짜장면을 먹어본 다음에 이 짜장면이 맛이 어떻더라. 다른 중국집에 비해서 별표가 5개더라, 4개더라, 요걸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매자들이 전체적으로 입력한 특정 상품에 대한 특정 업체죠. 특정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비유를 중국집 마심과 갑돌이로 들어서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중국집 마심이 아니라, 뭐, 제주 의료원일 수도 있고, 갑돌이가 짜장면이 아니라, 코비드 진단서, 코비드 음성,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 가격은 뭐 5,000원이고 이번에는 그릇수가 아니라 문서 하나죠. 하나이고 그리고 나머지 똑같고 이번에는 할 제주 의료원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그것이 구시 선거가 되고 다음에 의료원의 이 뭐예요? 코비드 진단검사 소개 영상 이 3분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뭐예요? 진료를 받았던 혹은 검사를 받았던 갑돌이가 제주 의료원에서 받은 인사 그것이 스타 될 것이고 이것이 의료원의 크레딧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래가 그대로 인보이스 트랜잭션 티켓을 또 지금 티켓은 없죠 이 경우에는 왜냐니까 갑돌이가 직접 제주 의료원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바로 수풀로 건너가게 될 것이고 수풀로 건너가서 이 정보는 기록 인프라에 영구히 기록될 것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 인프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기록 인프라의 내용이 질병관리청으로 전달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남아있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 중국집이든 뭐든 간에 모든 종류의 판매자와 모든 종류의 상품, 그 상품이 실제 재화이든 아니면 이와 같은 서비스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시스템은 그대로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유통 인프라와 물류 인프라와 기록 인프라를 다 구성을 한 거예요. 국세청까지 네 개의 인프라를 구성을 했죠. 우리가 지금 그죠? 근데 하나의 거래로부터 어느 한 국가나 정부를 구성하는 재반 인프라 중에서 네 개가 자동으로 구성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냐니까 통화 금융 인프라. 수풀에 사는 게 그게 뭐냐니까 바이어의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갑돌이죠. 갑돌이의 밸런스 시트와 그리고 지금이 중국집 마심이던 제주 의료원이던 마심의 밸런스 시트를 작성을 업데이트를 하죠. 그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요 내용이 수풀 BS로 다시 전달되죠. 수풀 BS는 특정한 권역 내에 있는 모든 판매자와 모든 구매자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것이 수풀 BS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정보가 스테이트 수풀로 넘어가게 되고 스테이트 수풀은 다시 스테이트 수풀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를 갱신하고 다시 국가 밸런스 시트를 갱신하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 혹은 어느 한 업체 혹은 어느 한 지역 혹은 어느 한 광역 혹은 어느 한 국가의 재무 상황 그러니까 현금과 상품의 흐름이죠.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 뭐 개인이나 업체나 지역이나 권역 또는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상품과 상품 이동 및 그에 연동된 화폐의 이동이 기록이 나오죠. 이게 통화 앤 금융 인프라입니다. 금융 인프라 이걸 왜 금융 인프라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에서 우리나라 한국 예를 들면 한국의 시중은행, 국책은행,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인프라라고 하는 이유는 통화 재정 인프라입니다. 통화 재정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통화 정책, 그 공개 시장 조작 혹은 이자율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과도하다 그러면은 그 상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과도하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 수요를 억누르거나 혹은 공급을 늘리거나 등등의 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통화재정과 금융인프라가 구성되는 거예요.